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국인 분들은 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왔어요. 4.19 그리고 뭐 부마항쟁 또 5.18. 그 특히 5.18을 겪었을 때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게 고립감이었잖아요. 이 고립감을 안 느끼도록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는 사람, 저 지나가시면서 시위하고 있으면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 해줄 수 있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 미얀마 분들 많으시죠? 예, 이렇게 보면 시골 가시면은 그쪽 뭐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미얀마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힘내라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좀더더 신경 써줘서, 그렇게 좀 잘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걸 좀 해주시고, 네. 예. 2021, 이날은 미얀마가 군부가 주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날입니다. 근데 미얀마 국민들은 이걸 쿠데타라고 하지 않고 스프링 레볼루션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봄의 혁명이라고, 오히려 쿠데타는 군부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우리의 혁명이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팔팔항쟁이나 샤프란 혁명 때처럼 실수하지 않고 이번에는 완전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지금 정말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생명, 더 이상 생명이 희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뭐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뭐더 이상 숭고한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귀 기울이고 동참하고 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김성희 사무총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에 미얀마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관심과 지지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느꼈어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외부에서 벌어지는 항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토록 큰 관심과 애정을 보인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뭐 경제성장이나 한류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민주주의나 뭐 인권보호 이런 측면에서도 다른 나라 분들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좋네요. 역할을 좀할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이런 방송도 마련이 되고 또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전부 다 연대를 해서 행동에 나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K민주주의. 좋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뭐 느끼신 점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제가 외국 갈때 항상 1인당 GDP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습관을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그 나라 헌법 전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그 여행 생각이 어느 드네요. 세월에 가시는 거예요? 헌법이 이제 길 텐데. 헌법 전문을 보면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자기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추려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정신적 가치라는 게 버무려서 표현을 해놓거든요. 이번 기회에 미얀마 헌법 전문을 읽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랑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배 하에서, 아니, 제국주의 하에서의 식민통치, 식민지배 하에서 독립운동,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위로부터 주어진 해방. 해방 끝나고 나면 내전, 군사 쿠데타, 민주화운동, 또 강대국 사회에서 눈치 보고 줄 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나 비슷해서, 아, 이게 진짜 아시아권 개발도상국가의 정말 숙명인가? 좀 무슨 역사의 공식인가라는 서글픈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랑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놀랐고, 지금 미얀마가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과거에 걸었던 길이고, 앞으로 수많은 그 인류의 다수가 지금 살고 있는 독재 정권 하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 뭐 봄이 오고 꽃길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